아예 그러면 한 판에 두 개 해줄까? 아, 코다리도 하나 먹을까? 코다리. 와, 저기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가리비 두 개. 네. 몇 마리 줄까? 네 마리가. 세 개. 다 먹어. 아. 그래서 이게 육수가 무조건 부족하면. 양이 진짜 많아. 이것도 전복에 대박이다. 와, 낙지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여기 지금 서초동에 왔는데, 오늘 뭐 먹으러 왔냐면은 해물 먹으러 왔거든요. 예전에 욕지도에서 그 빨간색 해물찜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데, 그때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. 근데 고생한 만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떠올랐는데, 여기 근처에 그 해물 철판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그 철판에 약간 빨간색 해물찜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서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어요. 짠! 보그리 생태탕 어쩌고저쩌고 왕코다리. 아, 코다리도 또 좋아하는데 맛있겠다.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냄새 너무 좋아. 여기 해물 철판이 있는데 아까 여쭤봤더니 해물 추가가 된다고 하셨거든요? 대짜리 두 개를 한 판에 못 넣겠지? 혹시 해물 철판 한 판에다가 대짜 두 개 안 들어가겠죠? 못 들어가지. 아니 그 대짜가 있잖아요. 낙지 두 개 많이 나와요. 진짜요? 어. 어 그러면은 가리비 두 번 추가해 주시고요. 네. 처음에 네 마리 나오는데? 괜찮아요. 전복도 아. 추가해 주시고 알고니도 세 개. 다 먹어? 네. 그럼 아예 그러면 한 판에 두 개 해줄까? 어? 그래도 돼요? 많게 해서. 알고니는 두 개만 추가해 주세요. 아, 알았어. 와. 됐어, 가자. 오, 맛있다. 오, 이거 다 먹을 수 있어, 이거? 네. 그러니까 이거 입에 다 먹는 사람 없어. 아, 진짜요? 먹는 사람 어디 있어, 이렇게 혼자서 마시는 거. 아이고야. 네, 괜찮아요, 괜찮아요, 저는. 감사합니다. 안에 전복이랑, 우와. 양이 진짜 많아, 이거 봐, 전복에. 아이고, 너무 멋있다. 나도 느껴주지. 네? 나도 느껴져. 이거 알 먹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? 알은 이런 거 빨리 먹어야 맛있어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못 기다려. 너무 맛있다. 알 좀만 더 먹을까? 간장. 익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드러워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. 이쪽은 맞아, 틀려. 내가 마지막 했잖아? 네. 검은 물 나오니까. 네. 됐어? 오, 다 나온다. 가자, 우리 이제. 감사합니다. 가자, 같이 먹어. 와, 낙지가. 이게 원래 삼낙지라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. 약간 반만 익힌 느낌으로다가 한번 싹. 와, 살짝 덜 익었는데 맛있는데? 이렇게 먹어도 되나? 오, 되게 식감이 엄청 막 꾸덕꾸덕하고 맛있어요. 대박이다. 낙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따 몇 마리 좀 이따 넣어먹을게요. 와, 지금 거의 다 익었는데 어, 먹물 터졌어. 어떡해. 안 돼, 얘 먹물 터졌어, 야. 내가 마지막 했잖아? 네. 검은 물 나오니까. 네. 먹물 머리만 살짝 잘라서 저쪽으로 구출하겠습니다. 머리만. 잘 먹겠습니다. 낙지부터. 와, 엄청 길, 엄청 낙지가 엄청 커요. 삼낙지인데. 아까.
대박. 와, 낙지 야들야들하니 너무 맛있다.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하고 싹싹하고 막. 고니. 고니 원래 못 먹었었거든요, 징그러워가지고. 잘 먹어요. 맛있어. 고니 못 드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생긴 게 약간 진짜 징그럽잖아요. 뇌 같은 느낌? 막상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안녕 전복? 전복만 8마리. 대박 사건. 와, 전복도 엄청 맛있겠다. 통전복. 여기다가 가위를 살짝 칼집 내서 푹 적셔가지고. 맛있어. 가리비 너무 이건 맛없으니까 한입 먹어볼게요. 가리비. 너무 맛있다. 가리비 진짜 맛있다. 이게 양념이 간이 좀 있어가지고 해물들이 이 되게 잘 뱄어요. 들어가지고. 와, 오늘도 진국이다. 와, 이 해물이 다 들어갔는데 국물이 맛없을 수가 없죠. 너무 맛있는데? 아, 와, 끝내줘. 맛있겠다. 낙지를 냠냠. 조개 진짜 너무 싱싱해요. 와, 조개 봐. 딱 봐도 엄청 촉촉하고 맛있게 생겼다. 이거 한 입 베우면 팍 터질 것 같은데? 조개도 완전 야들야들하고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. 이제 새우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반 잘라서 머리 부분은 와, 이 물에 푹 익힌 게 아니라 약간 이 증기 약간 그 증기로 쪄져가지고 오, 되게 부드러워요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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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너무 맛있잖아. 고니랑 이걸 다 건져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밀어 넣습니다. 와, 떡이 있네? 몰랐어. 이게 무슨 쪽인지 아세요, 피디님? 맛있는 쪽. 이름이 맛있는 조개예요? 못이 아니야, 못이? 엄청 이렇게 막 반투명하고 야들야들하고 즙이 꽉 찼어요. 아, 좋다. 아, 뜨거워. 조개를 놔두고 뭐 하는 것인지. 와, 이게 바르는 것도 일이네. 다 했다. 이제 전복을 다 발랐으니 이제 새우를 발라볼까?
와, 다 깠어요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맛있어. 와, 가리비 빨간 것 봐. 대박. 여기다 국물 먹어줘야 제맛이지. 와, 진짜 찐 해물 국물 같아요. 조개가 원래 들어가면 감칠맛이 장난 아니잖아요. 와, 와. 아까 맨 처음에 알을 바로 먹는 게 아니었어요. 여기다 계속 넣고 있으니까 뻑뻑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맛있다. 이렇게 익혀먹으면 훨씬 맛있다. 넣어봅시다. 그리고 육수를 좀 부어가지고 빡빡 끓여야 될 것 같아요. 전복도 먹어주고. 그 씹기도 전에 맛있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씹기도 전에 맛있어요. 이빨만 살짝 닿았는데 그 약간 폭신하면서 그 매끈한 그 식감이 와, 알 큰 것 봐. 긁어먹고 한 번에 빼야겠다. 이거 육수를 좀 더 넣고, 그리고 아까 저기 남은 낙지를 좀 더 넣어줄게요. 낙지 투하! 안녕! 리필! 오늘 작업 많이 하네요. 와. 아, 행복해. 낙지. 낙지. 엄청 길죠? 낙지 면치기가 될까? 이제 국물이 까매져도 괜찮으니까 머리를 한번 따볼까? 우와, 안에 내장 봐. 우와, 아, 알? 알까지 있어?
배가 높겠지? 와, 머리부터 먹을까? 이게 머리가 이 알 쪽이에요.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뭉개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알이거든. 이거 다 꺼내서 식혀놓자. 잘 익었네. 이 알이 쭈꾸미알이랑 좀 달라. 쭈꾸미알보다 훨씬 크고 식감도 좀 달라요. 대장. 볶음밥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브레이크 타임인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해물찜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요.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뭐야 이거? 한 거야? 네. 너무 거지 뭐 이거. 남편이 잘 먹은 거야. 혼자서?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아 지금 배 별로 안 불러요.